선생님 혹시 지금 신내림 받으신 지 얼마나 됐어요? 9개월 됐어요. 9개월. 네. 이제 2020년도에 신내림을 네. 받게 되셨는데 네. 어쩌다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셨는지를 네. 한번 먼저 설명해 주세요. 뭐 어쩌다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보면 6, 7년 동안 저희 이제 신엄마 밑에서 네. 이제 이런 일을 도와주고 네. 뭐 힘든 사람들 어떻게 풀어나가는 걸 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엄마가 민경아 너 신이 다 차고 들어왔다 네. 라는 말에 테스트를 한번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네. 테스트를 보러 갔는데 과연 내가 보살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그냥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해봤어요. 도전을 해봤는데 저도 모르게 학영으로 막 신령님들이 이렇게 나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어떻게 하자 어떻게 신굿을 하자라는 거를 호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신엄마도 깜짝 놀랐어요. 아, 네. 선생님 그러면은 이 신어머니를 만나뵙기 전에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네. 미용을 한번 네. 쭉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미용을 하셨을 때 딱 신내림 받기 직전이잖아요. 그때 네. 이야기를 한번 미용했을 때는 저는 어떻게 보면 어릴 적부터 무당집을 많이 다녔었어요. 그냥 내가 20대부터 20대부터 무당집 다니면 제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들은 보살님들한테 항상 상의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은 보살들이 말하는 게 딱딱딱딱 내 인생을 설계해줬던 것 같고 미용을 한 13년을 했어요. 13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어떤 무당이 그랬어요. 저한테는 신엄마를 만나기 전까지는 네 팔자가 무당 팔자니까 그냥 미용으로 해. 왜? 미용은 사람 머리 위에서 노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미용사도 배우다가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야 생각을 해보래. 사람 머리에서 노는 게 누가 있겠냐는 거야. 웬만한 기가 세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못한다라고. 근데 어느 날 미용실을 딱 오픈하고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엄마 집에 찾아갔죠. 제가 이렇게 몇 살인데 미용하는데 지금 손님 덮고 이랬다 했더니 아니 지금 네가 해운년에 이런 해에 무슨 장사를 하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가게 빼고 하지 마라. 그래서 신엄마 또다시 저는 또 다른 보살님한테 제 인생을 맡긴 거죠. 그분한테 맡기고 나면서 없었던 금전이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채우기 시작했고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어떻게 방향 가면 기인을 만난다. 이런 게 정말 맞게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지금 좀 돌려 들으면은 점사나 이런 쪽으로 선생님 자신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어깨 넘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아 이런 게 참 사람이 왜 옛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은 죽는 것도 연원인씨가 다 정해져 있다는 말이 제가 보여드려요. 보세요. 이 사람 내가 말한 나쁜 달에 며칠에 이렇게 가지 않으셨냐. 그러면 딱 그 사람도 맞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운이 좋으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모아도 자살까지 하더라도 살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별거 아닌 거에 아 나 오늘 죽어야지 하면 그 연원의식이 일치가 되면 사람이 가더라고요. 신에서 주시는 답을 제가 어떻게 풀어주고 또 이렇게 풀어주면 사람들이 맞네요. 맞습니다 라고 하세요. 사주로서 풀지 못하는 그 사람의 궁금증이 예를 들어 집터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회사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봐줘야 손님들이 아 여기 점 잘 보내라 소리가 나오지 몇 마디 딱 던져주고 볼 거 없습니다 그러면 아유 좀 애동이라서 그렇구나 라는 소리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그래도 최대한 손님이 점사를 보러 왔으면 고민을 100% 해소해주는 네. 그리고 100% 그래도 어느 정도 점사를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신령님 말도 해줘야 되는 얘기도 있지만 손님들의 고민은 어느 누구한테 못하는 얘기를 여기서 다 꺼집어가지고 풀어내고 우리 내가 다 그거를 정리정돈해주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지금 이달에는 당신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죽을 운이 들어오고 아무리 힘든 운이 있어도요 여기서 어떻게 말 한마디를 풀어주냐에 따라 그 사람한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점사를 잘 봐주는 것도 그 사람한테 큰 구슬 한 만큼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